벌써 연말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오늘은 초간단 연말 상차림 소개해드릴게요. 김치, 두부 숙주만 넣어도 맛있는 건강전이 만들어져요. 전을 좋아해서 초간단 부친 게 자주 해먹어요. 아보카도 오일에 부쳐서 건강지수를 더 높였어요. 아무래도 전이 있음 좀 더 살인 느낌이 나잖아요. 노릇노릇 부쳐주세요. 그 사이 밥도 해볼게요. 흰밥은 잘 안 먹지만 솔직히 영상의 색감 때문에 했어요. 남은 반죽을 깻잎 속에 넣고 부치면 또 다른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강병욱 명인이 만든 새싹 보리 굴비예요. 굴비와 조개의 중간이라 살밥도 많고 촉촉해서 맛있어요. 바싹 마른 굴비랑 차이가 보이시죠? 우선 안 짜서 너무 좋아요. 보통 굴비는 먹고 나면 물 마시기 바쁘거든요. 180도에서 앞뒤 각각 10분씩 구워주면 간편하고 맛있어요. 새싹보리 굴비 굽는 동안 나주곰탕 끓여볼게요. 끓이면 좀 짜지니까 50에서 100ml 정도 기호에 맞게 물을 넣고 끓여주세요. 저는 섬섬한 게 좋아서 100ml 정도 넣었어요. 굴비가 노릇노릇 잘 익었네요. 27cm 이상의 압도적인 사이즈라 훌륭한 메인 반찬이 되어줄 거예요. 게다가 보존용, 글레이징 등이 배제된 걱정 성분 없는 건강 굴비예요. 개별 포장되어 있어 간편하고요. 연말엔 빨간색이 빠지면 섭섭하죠. 러너만 깔아줘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밀키트 한상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따스한 분위기를 위해 촛불도 켜주고요. 연말상이니까 고명도 올려봤어요. 역시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보리굴비가 식탁을 화려하게 해주네요. 반찬 이것저것 꺼내면 더 멋진 한상이 될 거예요. 저희 집은 밑반찬이 없어서 아주 단출하네요. 사실 갓 지은 뜨신 밥에 푹 고운 나주곰탕, 짭조름한 굴비면 한 그릇 뚝딱이죠. 겨울엔 더더욱 뜨끈한 국물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몸이 스르르 풀어지는 것이 멈출 수가 없는 맛이네요. 나주곰탕과 깍두기는 찰떡궁합이죠. 먹으면서도 침이 계속 고이는 조합이에요. 명장이 만든 굴비도 먹어볼까요? 와, 촉촉한 기름기 잘잘 흘렀네. 이 도톰한 살 좀 보세요. 비린 맛도 없어요. 맨입에 먹어도 안 잘릴 정도로 너무 맛있네요. 역시 명민이 만든 거는 다르네요. 너무 맛있네요. 새싹 보리 분말이 비린 맛은 잡고 고소한 맛을 배가시켜 주네요. 너무 맛있겠죠? 쫀득쫀득한데 진짜 안 짜요. 그래서 맛있어요. 촉촉촉촉촉. 너무 맛있다. 진짜 깊은 집에서 한 곰탕 맛. 이게 엄마가 해준 그 맛이에요. 건더기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보리굴비는 말차죠.
저희 생선 먹으면 비린 맛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비린 맛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 있다고 해도 녹차로. 아, 개운해. 이 조합 어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네요. 다시 굴비랑. 진짜 이 조합은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굴비는 살을 발라줘야 제맛이죠. 방건조 특유의 탱글탱글함 보이시나요? 식감이 정말 좋답니다. 굴비를 염장하고 건조하는 침장 기술에 이렇게. 따라 맛이 확 달라지는데 침장 명인이 만든 굴비답게 맛이 탁월하네요. 뒤쪽은 제가 먹어가지고 있지만 생선 별로 안 좋아하는 제 입에도 이렇게 맛있으니 맛은 확실하네요. 엄청 좋네요. 일반 보리 굴비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보통 일반 보리 굴비는 이렇게 많이 말리고 노릇노릇하잖아요. 색깔 자체가 진해요. 그쵸? 얘도 최상급이거든요. 최고급 한식집에서 파는 진짜 좋은 건데 이 보세요, 색깔 차이가 있어요. 얘는 조기하고 굴비 사이에 촉촉함이 있으면 얘는 정말 짭조름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먹고 나면 너무 물이 많이 먹히더라고요. 맛있긴 한데 완전 다른 맛이에요. 짜요. 저는 너무 짜서 보리 굴비가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돼가지고 삼삼한 새싹 보리 굴비가 정말 최고예요. 연말과 새해 밥상을 위해서 꼭 준비해 두세요. 근사한 집밥이 완성될 거예요. 오래간만에 밥을 한번 말아 볼까요? 이렇게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건더기 진짜 많죠? 여기에 김치. 예술. 너무 까. 신나요. 낮이 공판 국밥 한 그릇이면 최고죠. 멈출 수 없는 맛. 아무리 맛있어도 시판 음식은 재료나 위생 상태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L글루탐산 나트륨을 비롯한 화학 조미료가 안 들어간 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맛도 똑같고요. 집에서 직접 끓이듯이 국내기 야채도 듬뿍 넣고 정갈하게 푹 우려냈어요. 완전 청결한 가정으로 재료도 아끼지 않고 직접 국물을 우려내고 깔끔하게 기름도 제거했어요. 하이라이트는 고기를 손으로 일일이 찢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손으로 찢기가 어려운데 찢은 식감을 그대로 고수했어요. 정확하게 계량하고 포장했으니 믿고 드셔도 돼요. 요즘같이 바쁜 날은 간편식이 더더욱 절실하더라고요. 와, 건디기가 그냥 건들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는데요. 와, 이렇게 쌀쌀한 날에는 매콤한 국물 땡기지 않으세요? 너무 땡기는데 밥을 말아서 먹을게요, 오늘은. 간단한 점심으로. 와, 저희 친정엄마가 진짜 육개장을 잘 끓이시거든요. 우리 남편이 맨날 그 얘기 했는데 맛있어요. 엄마 맛은 아닌가? 어쨌든 맛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손으로 찢어놓으니까 부드럽고 식감도 너무 좋아요. 찢어야 제맛이죠. 너무 맛있어. 육개장은 매운데
또 깍두기랑 먹어야 또 제맛이잖아요. 준비하는데 5분도 안 걸렸는데, 와, 고기 보이시죠? 방학 때 매운 거 좋아하는 우리 둘째 정심으로 딱인데요. 높이 쌓아서 이거 한 입에 들어가나?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더 맛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끓이려면 한 10시간 걸리는 사람. 5분 완전 대박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요.